자, 이 친구 묻습니다. 그는 그 공을 어떻게 치나요? 할 차례인데, 선생님이 뭐부터 만들어 보라고 하겠어요? 그는 친다부터 만들어, 누가다부터 만들어야죠. 오케이. 그래서 그가 친다. 히. 이렇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히가 뭐 한다? 친다. 그러면 여기에 is를 안 썼단 얘기는 히의 뜻이 뭐고 무슨 시란 얘기예요? 치다란 뜻의 무슨 시다? 하다시란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에서는 이 속에 do가 들어갈지 does가 들어갈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do가 들어가요? does가 들어가요? does가 들어가면 he시겠냐? 응? does가 들어가면 does 끝에 있는 s가 여기 삐져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오케이. he, he이 아니고 he, he 해야죠. 선생님이 계속 그 설명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문장이라는 내가 시냇물을 건너가는데 징검다리를 건너가게 되는 거야. 징검다리. 어? 징검다리를 건너가는데 끝에는 문장의 완성이라는 길이 있어. 그러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가 그 공을 어떻게 치나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고민은 여기에 징검다리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 비동사. 하나는 하다시야. 그러면 그가 친다라는 건 비동사 쪽으로 징검다리 건너가야 돼? 하다시 쪽으로 가야 돼? 하다시로 갔죠? 그러면 하다시에서는 또두 가지 징검다리, 갈래길이 지금 두개 있어. 일로 갈 거냐, 일로 갈 거냐. 그러면 이 속에 투가 들어갈 거냐, 더즈가 들어갈 거냐. 그러면 그가 친다라는 얘기 해야 되니까 두 쪽으로 건너가야 돼? 더즈 쪽으로 건너가야 돼? 더즈 쪽으로 하니까 히히시 아니고 히히츠가 되는 거예요. 비동사를 갔다면 그 다음 고민은 am, is, are 중에 뭘쓸 거냐를 고민하는 거죠. 각각 문장을 구성할 때첫 단계가 비동사냐 하다시냐인데 하다시 하기로 했으면 이 두냐 더즈냐를 따져줘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친다. 히히츠. 그가 치니? 그렇지. 그러니까 does가 앞으로 나온 거야. 묻는 말할 때 does he hit? 오케이. 그럼 문장 완성. 그는 그 공을 어떻게 치나요? 그렇지. How does he hit the ball? 방법이 궁금하니까 어떻게라는 뜻의 how를 시작해서 시작할 때 쓰죠. How does he hit the ball? 선생님이 이 표시했는 이유가 다 있어. 이거 끊어읽기라고 하는 거야. 문장의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이걸 공부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할 때 암만 길어봤자 할게 있습니까? 그렇죠. 더블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게한 개니까 더블. 대답하는 사람은 더블을 안할 거야. 귀찮아서. 더블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it이 대신 들어가요.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he hit it with a bat. 이렇게 맞아요. 오케이. 틀렸는데요. 오케이. 누가다를 붙여서 만들죠. 영어에서 항상 he hit. 얘가 치다 때린다는데 누가 때려? he가 때리면 he hit이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he hit이 아니고 he hit 해야 된다고. 왜? 이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does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 오케이. 선생님, 지금 민철이가 뭘 배우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는 그것을 방망이로 칩니다가 뭐다? He hits it with a bat. He hits it with a bat.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고? the ball 대신 왔고? With a bat의 뜻이 뭐고? 방망이로란 뜻이고, 어떤지, with a bat이란 이 덩어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러니까, with a bat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그렇지. 여기에 들어있던 does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뭘 만들어? Does he hit을 만들고 있지. How does he hit the ball? 에? 에? 이거 공부하고 있어?
오케이. 일단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너는 그 공을 어떻게 잡니? 뭐부터 만들어 보라 하겠어? 너는 잡는다란 누가다부터 만들어 보라 하겠죠? 오케이. 이게 누가다죠, 누가다. 그럼 너는 잡는다가 뭐야? 'You are catch.' 그래서 누가 뭐뭐 한다. 그럼 catch의 뜻은 뭐예요? 뭐라고? 오케이, 잡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인데 이게 필요하냐? 민철아, 너는 잡다 이다 이럴래? 비동사 이다 있다란 뜻을 갖고 있고 넌 잡다 있다야 잡다 이다야 도대체 뭐야? 필요 없다고. 또 얘기할까? 문장을 만들고 싶다. 첫 걸음은 어느 쪽으로 할 거냐? 비동사를 쓸 거냐? 하다시를 쓸 거냐? 하다시면 do를 쓸 거냐? does를 쓸 거냐? 비동사면 am, is, are 중에 뭘쓸 거냐인데 뭐 비동사도 쓰고 하다시도 쓰고 막 이런 게 어딨어? 그러면 너는 잡니는 are you catch냐? Are you catch야? 만약에 너는 잡는다가 you are catch면 너는 잡니라고 좀 이따 묻는 말 만들 때는 are you catch 해야 되겠네. 너는 잡는다는 뭐예요? 뭐라고? Okay, you are. 오늘은 심심한데 you are를 무조건 해야 되겠어. You are. 뭐네 재미로 you are 하고 어떨 때는 you만 하고 이런 거냐? 어떨 때 you are 하고 어떨 때 you are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선생님이 계속 가르쳐 주고 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잡는다는 뭐야? 그러면 여기에 두가 들어갈지 더즈가 들어갈지 고민할 차례네. 두가 들어갑니까? 더즈가 들어갑니까? 두가 왜 두가 들어갑니까? 더 볼이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유하고 관계가 있어요. 유하고. 유가 캐치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he, she, it이 캐치를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다를 만든다 했습니다. 선생님, 동영상에서 누가 다. 그에서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he, she, it일 때, 여기에 does가 들어간다고요. 더 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더 볼이 잡으면 it catches 해야 되겠네. 더볼 catches 해야 되겠네. 더 볼이 캐치를 하니까 더볼 캐치즈 해야지. 응? 선생님 동영상 보내주고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 뭔 얘기인지 이해도 못하고 있어. 계속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너는 잡는다가 뭐예요? 그래서 여기 두가 들어가요? 더즈가 들어가요? 왜 두가 들어가요? He, she, it이 캐치하는 게 아니고 you가 캐치라니까. 그러면 이 속에 두가 들어가면 캐치의 모양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너는 잡는다가 뭐고? you 캐치고 너는 잡니는 뭐야? do you 캐치가 된다고. 문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하니. 너는 잡는다, you 캐치. 너는 잡니, do you 캐치. 문장 완성. How do you catch the ball? How do you catch the ball? 오케이, 여기서 대답하는 사람이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예요? 더볼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시죠. 그래서 더 볼이 대답하는 사람이 대답할 때더 볼이 있을 자리에 더볼 대신에 it을 넣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돼요. I catch it. I가 캐치한다. 누가 뭐뭐 한다부터 만들죠.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I catch it with one hand. 오케이. I catch it with one hand. it은 뭐 대신 왔어요? 더볼 대신 왔고, with one hand는 한 손으로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래서 with one hand란 대답을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하우 했고 여기에 있던 두가 앞으로 나와서 do you catch how do you catch the ball I catch the ball with one hand. 오케이. 너의 언니는 어디로 점프하는 중이니? 여기서 누가다부터 만들겠습니다. 누가다 너의 언니가 점프하는 중이다부터 만들겠죠. 너의 언니가 점프하는 중이다는 뭐예요? Your sister is jumping. 그래서 이 문장은 하다시야 비동사야. 왜 비동사 필요하냐? 점프는 하다시였는데 점핑하면 점프하는 중인 어떤 점프하고 있는 중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 점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무슨 시 됐으니까 어떤을 뭐로 만들어줘야 한다? 어떻다로 만들어줘야지 마침표 찍을 수 있죠. 그래서 비동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비동사를 썼을 때 그러면 am이냐 is냐 are냐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에 왜 am도 아니고 are도 아니고 왜 is가 와야 돼요? 뭐라고? 왜 MR 안 되고 왜 is를 써야 되나요? 유어 시스터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쉬니까 그녀가 점프하는 중이다는 뭐고? She is jumping. 너의 언니가 점프하는 중이다. Your sister is jumping. 오케이, 그러면 이제 Your sister is jumping. 너의 언니가 점프하는 중이다라고 묻지 않는 누가 다를 만들었으니 누가 니로 바꿀 거야. 너의 언니는 점프하는 중이니? Is your sister jumping? Is she jumping? 오케이, 그럼 문장 완성.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그래서 your sister 안만 길어봤죠? She.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이 my sister라는 말을 쓰지 않고 my sister가 있을 자리에 my sister 대신에 뭘 써서 대답한다? She를 사용해서 대답이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렇죠. She is jumping over the fence. She is jumping over the fence. 그러면 she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지. 아이고 똑똑하네. My sister 대신 왔고, over the fence는 그 울타리 너머로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로 울타리 하우입니까 이게? 어디로 울타리 너머로죠? 맞습니까? 그래서 over the fence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앞에서 그렇죠.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She's jumping over the fence.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통 사람 보통 10분에 10문장씩 한다. 어? 어? 여섯 문장 했어, 이 똥강아지야. 오케이, 민철이 선생님이 보내준 동영상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데. 오케이, 다음번에는 묻지 않는 말과 묻는 말을 잘 만들고요. 여기는 왜 does일까? 여기는 왜 do일까? 선생님 맨날 질문하니까. 여기는 왜 am, are, is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가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알려줬으니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문장을 익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